오늘은 정희성 시인의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야 돼. 거의 100%. 화자는 이 세상을 물구나무 선 현실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긍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로 인식하고 상충과 대조를 본질로 하는 반어를 통해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시인이 드러내려고 하는 시적 진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의 삶을 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희성의 물구나무 서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 개라서 할 말이 많구나. 듣거라 세상의 원.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야 작업을 하고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도두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통하니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다. 대낮에 코를 버이니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얼굴이 없어 잠이 없고 빵만으로는 살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을 바라 울었더라. 못 살고 떠나온 논바닥에 세상에 원.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뿌리 내렸더라. 자, 내용은 이래요. 전체 한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구분은 없고요. 자, 어서 많이 듣던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툭툭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좀 이상해. 그죠? 조금 이상해요. 눈치 못 챘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어떤 게좀 이상한지 볼게요.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대요. 잠깐, 잠깐. 뿌리가 뽑혀서 쓰러진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서 하늘로 뻗었어요. 더더군다나,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낱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죠. 입이 열 개라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속담 같은 게막 뒤집어져 있고 섞여 있어요. 이상하게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떤 반어법이 쓰여지면서 비판 내지는 풍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행.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 떠라 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원래 땅으로 뻗어야 되죠. 땅으로 뻗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하늘로 뻗은 거고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어떤 삶의 기반이 뽑혀가지고 위태로운 상태, 살기 힘든 상태예요. 즉,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노동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요건 이 슬라이드, 뒤에 슬라이드를 봐야 돼요. 그럼 뒤에 내용까지 봤을 때 우리는 그렇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 입이 열 개라서 할 말이 많구나. 아니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럼 이때 할 말이 뭔데? 이 작품의 주제죠.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뭡니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2행과 3행은요, 관용구를 완전히 뒤집어버림으로써 거꾸로 돌아가는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뭐뭐더라,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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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됐던 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결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행부터 3행까지는요, 결국 뿌리 뽑힌 삶에 대한 고발. 자, 4행 보겠습니다. 듣거라, 세상의 원. 세상의 원.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거죠. 자,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비판적 태도가 집약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누가, 시적 대상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누이가 나왔어요. 누이는 필려 철야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야, 노동의 현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 아침만 되면 하루가 어떻게 보낼지 캄캄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만큼 열악한 현실이고요. 역설적이죠? 날이 새었는데 캄캄하대요. 쌍심지 도두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한마디로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이 조국을 위해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너무 배불러? 말도 안 돼. 반어적인 표현이죠. 회가 동한다 라고 하는 건 구미가 당기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부른 거야. 배가 고픈 현실이야. 그렇죠. 배가 고픈 현실을 배가 부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왜? 이게 빠졌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먹었더라. 한마디로 먹는 것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코를 버이니 베이다죠. 자, 배인이 그만큼 뭐 현실이 각박하다는 거지요. 자, 일단 버인이부터 배이다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박하고 기만적인 현실.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진짜 기뻐서 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결국 뭡니까? 일종의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대립적인 시어, 슬프다, 기쁘다, 웃다, 울다를 병치해서 설명한 역설법이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역설법을 사용해서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떠라? 떠라? 삼켰더라. 울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한 율격, 운율 형성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얼굴이 없어 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반어법이에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음식도 못 먹는 그런 궁핍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물고 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그렇지, 제대로는 볼 수 없어. 물고 나무를 서야 보여지는 현실. 한마디로 뭡니까? 뒤집혀져 버린 비정상적인 현실 속에서 멀리 고향을 바라보며 울었더라. 고향을 왜 바라봐요? 그렇지, 고향을 떠나왔으니까겠지요. 그럼 왜 떠났습니까? 이촌 향도예요. 못 살고 떠나온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떠나서 살려고 도시로 왔건만, 그 도시 또한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는 고향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도 떠라, 뭡니까? 종결함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행부터 16행까지는요, 노동자의 삶을 누이를 대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못 살고 떠나온 논바닥에, 자, 이제는 시골로, 이제는 배경이 바뀌어요. 그죠? 피폐한 농촌 현실이에요.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살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세상의 원, 반복법이죠.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뿌리 내렸더라. 허공에 매달렸으니까 수염이 거꾸로 올라간 거지. 자, 농민들의 고달픈 삶이고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7행부터 20행까지는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희성 시인의 물구나무서기라고 하는 작품을 한행한행 한구절 한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비판적, 반어적이다. 이걸 체크하고 들어가야겠죠? 현실고발적이고요.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어법과 역설법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죠? 누이예요, 누이. 누이는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피 흘려 철야 작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삶이에요. 즉, 누이는 열악하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못 살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논바닥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허공에 매달린 삶이고요. 그 다음에 수염만 허옇게 뿌리내리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누이의 삶이나 아버지의 삶은 물구나무로선 부정적인 현실이고요. 이러한 현실은 아버지의 삶까지 확대됨으로써 모든 도시건 농촌이건 전부 다 살기 어려운 삶이다 라고 보면 돼요. 즉, 이 작품은 부정적인 현실을 물구나무선 상황으로 묘사하고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는 누이와 농민의 삶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통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반어적 기법을 통해 누이가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을 본다면 관용 어구와 일상의 모습을 뒤집어 표현하고 있다. 관용어 볼까요?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 개라서 할 말이 많구나. 자, 기존 관용어구의 의미와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할 말이 많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일상어는요, 뿌리 뽑혀 하늘로 뻗었다. 아, 자, 이거는 뿌리가 뽑혔죠?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뒤집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건데, 이 눈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암담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뒤집어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틀기를 하고 있다. 또, 너무 배가 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배가 불러라고 현실 상황과 반대되는 궁핍한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제목이죠.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물구나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 뽑힌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제목 물구나무 서기는 결국 삶이 뿌리 뽑힌 고단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희성 시인의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